공상 평균 전체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그러니까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평균은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 대한민국 학생들은 평균 굉장히 잘 구하지. 그래서 이거는, 이건 따로 진도를 나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문제 보자. 5번, 다음 자료의 평균을 구하여라. 1, 2, 3. 그럼 별량이 1, 2, 그러니까 해설 보자. 별량이 1, 2, 3이니까, 3개니까,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 나눈다.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한 다음에 3으로 나누, 그러니까 3개니까 3으로 나누지. 그러면 3분의 6, 답은 얼마? 2. 평균이다, 평균이. 아, 진짜, 장난 하나. 그 다음, 가로 2번. 이런 거 못하면 대한민국 학생 아니야. 2번. 20, 40, 20, 60, 40, 100.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 다 더하지. 그러면 20 더하기 60 더하기 40 더하기 100을 한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나눈 4 하면 되지. 그 4분의 220. 답은 얼마? 55. 그래서 평균이 55다. 55. 아, 너무 쉽다. 3번. 4, 8, 8, 8, 12, 14. 그럼 이것도 평균 구하려면 4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14한 다음에 나누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 나누면 되네, 6. 그리고 다 더하면은 54에 54. 6분의 54. 그러니까 얼마? 9다, 9. 그러니까 평균 9다. 99. 그다음 4번. 4번. 이거 다 더하면 돼. 다 더해. 이거 다 더하면 280이야. 280.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7개, 7개. 그래서 7분의 280. 얼마? 평균 40. 40이다. 그 다음 5번. 5번은 8, 2, 4, 7, 7, 6. 이거 다 더해. 이거. 8, 2, 4, 7, 7, 6, 1. 다 더하면 35네. 그럼 35를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7로 나눠. 그 얼마? 5. 이거 평균이 5다. 6번. 3, 4, 6, 7, 4, 8, 6, 10. 이거 다 더해, 이거. 이거 다 더해. 이거 다 더하면은 48이 나와, 48.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로 나눠. 8개잖아, 8개. 그러면 평균 얼마? 6. 6이 된다. 그 다음 7번. 7번도 이거 다 더해. 이거. 2, 3, 5, 4, 17, 9, 3, 2, 5다 더해. 다 더하면 50이 나와, 50. 50이 나오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 10개. 나누기 10이라고. 그러면 평균 얼마? 5다. 아, 너무 쉽네. 다음 문제. 6번. 다음 자료의 평균이 가로 안에 수와 같을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4, 5, 6, x. 이거 평균 6이란 얘기네, 6. 그러면 이제 이거 평균 구하면 이거 4, 5, 6, x를 더해. 그러면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x. 나누기 4 하면 얼마다? 6이다. 평균 6이라며. 그 이제 양변에, 동량계산 해야 되나? 먼저 양변에 4를 곱하자. 그럼 여기는 이제 4, 5, 6에다가 x 더하면 되지. 그러면 4, 5, 6, 15 더하기 x네. 아, 그래서 15 더하기 x 24라고? 그럼 x는 이항하면, 15 이항하면 되지. 그 x는 9다, 9. 답이 9. 가로 2번. 가로 2번은 30, 90, x, 60. 요 놈의 평균이 65라고. 그러면은 별량이 몇 개냐, 이거. 하나, 둘, 셋, 넷. 네 개다. 네 개. 그 평균 65니까 이거 다 더해. 30, 90, x, 60. 다 더한 다음에 네 개로 나누면은 평균 65라고. 그러면은 양변 4를 곱하자. 4 곱하면은 260은 30, 90, x, 60 더하면은 180인가? 180 더하기 x가 되네. 아, 그래서 180 더하기 x는 260이라고? 그럼 x는 요거 180 이항시키면 되겠네. 그 260에서 180 빼니까 80. 그래서 x는 80이다. 80. 다음 3번. 3번은 7, 3, x, 4, 5. 평균이 5다. 그러니까 그 평균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거부터 쓸까 그냥. 7, 3, x, 4, 5를 더해. 그럼 7에다가 3 더하면 10이고, 4에다가 5 더하면 9. 그러니까 x 더하기 19에다가 나누기 몇 개냐? 5개지. 그거 얼마냐? 5란 얘기네, 5.
그 양변에 5, 5 곱해. 그러면 x 더하기 19는 얼마? 25네, 25. 25. 그래서 x 값을 이거 이항하면 되지. x는 얼마? 6이다. 3번에 6이 되는 거고. 그다음 4번. 76, 80, 82, 88, x. 평균이 80이다. 그럼 이거 다 더해. 다 더하면은 이거 얼마냐? 76, 80, 88, 320이지? 아니, 326이구나. 326 더, 요거 더하면 326이란 얘기야. 그럼 326에다가 x를 더해서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누기 5. 하면 요게 80이란 얘기네, 80. 평균 80. 그럼 양변에 5를 곱해. 5를 곱하면은 400이다, 400. 400이다. 그러면 이제 x는, 이거 326 이항하면 되지? 이항하면은 400에서 326 빼니까 x는 얼마냐, x는. 74가 되나? 74지. 답이 74다. 74. 아, 산수가 어렵네. 5번. 86, 90. 92, x, 97에 평균이 90이라고. 야, 그럼 다 더해. 이거 다 더하면은 86, 90, 92, 97. 365가 나온다. 그래서 365에다가 x를 더해서 5개지? 나누기 5 하면은 평균 90이라고. 그럼 양변에 5, 5 곱해. 5 곱하면 여기 5가 없어지고, 여기 450이네. 90 곱하기 5니까 450. 그럼 x 값은, 여기 365 이항하면 되지? 그니까 450에서 365 빼면은 85. 답이 85다. 85. 6번. 16, 22, 19, 25, X의 평균 20이다. 그럼 이거 다 더해. 다 더하면 16, 22, 19, 25 더하면은, 뭐냐, 이거. 82이지, 82. 82. 그래서 82 더하기 X를 나누기, 5 하면은 평균이 나온다고, 평균이. 그 양변에 5, 5 곱해. 그5 곱하면은 5가 없어지고, 여기 100이 되네, 100. 그러면 X는? X는 이제, X는 이거 이항하면 되지? 100에서 80이 빼니까 18. 18이 된다. 그다음 7번. X, 3, 9, 7, 8, 6을 다 더해서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여섯 개. 나누기 6 하면 7이라고. 그러면 다 더해. 3, 9, 7, 8, 6. 3, 9, 7, 8, 33이네. 그러니까 X에다가 33을 더해서 나누기 6을 하면은 평균이 나온다. 그럼 양변 6, 6 곱하자. 분수니까 6, 6 곱해. 그러면 여기 없어지고 7에다 6 곱하면 42. 42. 그 X는 이거 이해하면 되네. 그러니까 42에다 33 빼니까 9. 답이 9다. 8번. 8, x, 5, 3, 4, 3, 2, 3을 더해서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 나누기 8 하면은 평균이 4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8, 5, 3, 4, 3, 2, 3. 5, 3, 4, 3, 2, 3. 28이지, 28. 그다 더하면 28이야. 그럼 28에다가 x를 더해서 나누기 8 하면은 얼마라고? 4라고, 4. 그 양변에 8, 8 곱하면 되겠네. 88 곱하기 8이 없어지고 4에다 8 곱하면 32. 32이다. 그러면 이해하면 되지. 그럼 32에서 28 빼니까 x는 4. 답이 4다. 다음 문제 보자. 7번 두 변량 a, b의 평균이 2일 때 다음 자료의 평균을 구하라. 아, 요놈의 평균이 2다. 그이 얘기거든. 그래서 전체 평균 구하래. 그러면은 해서 보자. A, B의 평균이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냐? 이게 중요하지. 그럼 A, B의 평균이란 얘기는 A에다 B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2란 얘기거든. 그럼 A 더하기 B는 4란 얘기지, 4. 따라서 2랑 A랑 B의 평균은 2A, B의 평균은 2에다가 A에다가 B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하는 거거든.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라고? 4라고, 4. 그럼 3분의 6이네. 그럼 평균 얼마? 2. 그래서 평균이 2가 되는 거야. 이다. 그다음 가로 2번. 가로 2번도 A, B, A, B의 평균이 2라는 얘기는 A 더하기 B는 얼마야? 4란 얘기지, 그렇지? 4란 얘기. 따라서 요놈의 평균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A 더하기 5 더하기 B 더하기 7을 해서 나누기 4를 하면은 평균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5 더하기 7 하면 12잖아. 12. 12. 그래서 이게 뭐랑 같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12랑 같아. 그럼 뭐가 돼? 그럼 4분의 A 더하기 B는 4잖아. 그럼 4잖아. 그럼 4 더하기 12. 16이 되는 거야. 16. 4분의 16. 그래서 평균 4가 되는 거야. 4. 4가 된다. 가로수 3번. 가로수 3번. 3a 더하기 2, 3b 더하기 2의 평균 구하래. 평균. 근데 아까 그 a와 아까 이제 문제에서 a와 b의 평균이 2라고 했잖아. 따라서 a 더하기 b는 4야. 이거 여기 계속 적용이 돼. 자, 그럼 해설 보자. 평균. 그러면 요두 개의 평균은 요두 개를 더해. 더해서 나누기 한다고. 그럼 두개더 하면은 두개 더, 그러면 이게 되잖아. 3a 더하기 3b 더하기 4가 되거든. 이거 두개더 하면은. 그럼 3으로 묶어. 3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가 되고 더하기 얼마 4가 나오는 거지, 4. 요거. 더하기 4. 근데 아까 a 더하기 b가 얼마라고? a 더하기 b가 4라고, 4. 그게 4란 얘기야. 그러니까 3 곱하기 4. 그러니까 3 곱하기 4란 얘기지. 더하기 4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럼 3 곱하기 4 하면 12. 12에다가 4 더하니까 16. 따서 얼마? 2분의 18. 파야 된다. 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돼. 요거. 요거 더한 거예요. 요거는 더하면 3a 더하기 3b 더하기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3으로 묶는 거고. 3으로 묶으면은 요거 3 가로 a 더하기 b가 나오는 거고. 다음 문제. 8번 세 변량 xyz의 평균이 4일 때 다음 자료의 평균 구하여라. E, X, Y, Z, U. 요놈의 평균. 그러면은, 이게 X, Y, Z의 평균이 4니까, 요거 X랑 Y랑 Z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한게 4란 얘기거든? 그럼 X 더하기 Y 더하지. 이건 10이란 얘기네, 12. 따라서, 요놈의 평균 어떻게 보니? 다 더해. 다 더하면은, 다 더해서 나누기 5 하면 되지? 그럼 2에다가 6 더하면 8이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네. 이게 얼마라고? 10이잖아, 12. 10, 아까 10이 나왔잖아. 그래서 5분의 얼마? 20. 그 다음, 5분의 4, 4. 그래서 평균이 4다. 4다. 가로 2번. 자, 요놈의 평균 구해라. 그 이놈의 평균도 이거 다 더해. 더하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8, 4, 12 더하면 24네. 24. 그 다음에 나누기 6개지. 6 하면 이게 평균이잖아. 평균이지. 근데 아까 위에서 요 구했지, 요거. 요거. 얼마라고? 12라고, 12. 따라서 6분의 뭐가 되냐, 6분의. 12 더하기 24니까 36. 그럼 평균 얼마? 6. 그래서 평균이 6이 된다. 가로 3번. EX 더하기 1, EY 더하기 1, EZ 더하기 1의 평균. 그이 평균은 이거 다 더하는 거야. 그럼 EX, EY, EZ, EY 더하기 EZ에다가 1이 3개지, 3. 얘다 나누기 몇 개? 이거 3개지? 하나, 둘, 셋. 나누기 3은 이게 평균 구하는 거지, 평균. 근데 요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네. 요. 그럼 요거를 이제 2로 묶어. 2로 묶으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되지 않냐. 그럼 이거 얼마라고? 이게 아까 12였지, 12. 이게 12야, 12. 12니까 2에다가 12를 곱하잖아. 그럼 얼마? 24. 그러니까 3분의 24 더하기 3이라고. 이거 3. 자다. 그럼 얼마? 3분의 27. 답 얼마? 9. 그래서 평균이 9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래서 평균이 9가 나온다. 잘 모르겠으면은 질문해야 돼. 심화하자.